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개의 그러므로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또 하나의 그러므로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리서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이전의 본문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거의 다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율법주의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명령형 문장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뭐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요. 우리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지가 않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하든지 아니면 명령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약화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재정의를 내리든지 아니면 나에게 맞는 순종형의 단어들을 풀이하고 해석을 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나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빠질 경향성과 위험이 다분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지키면 지킬수록 더 못 지키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고요. 그리고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 근거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반드시 나와 비교해서 비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판 쪽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복음 안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고 싶은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뒤에 명령형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까봐 반드시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 존재를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명령형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도 마찬가지죠.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택정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택함 받았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뒤에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명령형인데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옷을 입고 clothe yourself, put on 옷을 입어라부터 사실은 먼저 이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옷을 입어라. 그러므로 옷을 입어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옷을 입어라. 이 옷은 여러 가지 옷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렇죠? 이게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옷을 또 입어? 예. 네. 여러분, 옷을 우리는 또 잘 때는 벗고 자지, 아, 저만 그런가요?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 날마다 입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입었지만 다시 한번 또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옛 자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 자는. 그러나 나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노라.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똑같은 고백.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는데 또 동시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주일날 올 때도 우리가 뭐 옷을 입잖아요. 네,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는 그 옷을 입을 때 같이 묵상하세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온유도 옷 입고 겸손으로 긍휼로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내가 옷을 입는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구나. 여러분 이걸로 뒤에 나오는 모든 명령형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고 오래 참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고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까지만 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뭐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건 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 경험을 못하면 긍휼의 옷을 못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옷을 못 입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비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명품 옷이 있잖아요. 명품 옷이 있잖아요. 그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뭐 똑같이 주어져도 이게 그건 것 같고 저건 그건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 내 색상이 마음에 든다거나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거다라고 딱 정해져 있다면 그 이름이 주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옷.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귀한 옷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가끔 입고 싶은 옷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옷장에 처박혀 있는 옷이 될 수도 있다고요. 주로 나의 옛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다가 뭐 주일날이든지 뭐 특별할 때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내가 인식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늘 새롭게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에 전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거룩하게 된 자,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예수님의 호칭이기도 했죠. 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영어로 하면 The Chosen One of God. 예? 그게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 거룩하시니, 이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에게 말하노라. The Holy One of Israel.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호칭이었는데 이 호칭이 주님의 호칭이 돼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사랑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호칭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우리도 주님께서 택함받은 자, 그냥 유일한 chosen one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호칭이 거룩하시니, holy one, 거룩하신이신데 우리들도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의 관계가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저는 구약에 또는 신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스바냐 3장 17절을 좋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반응이 얼마나 전능자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어? 용서하셨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불안, 두려움이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진한 관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부르시고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왔구나 두 팔 벌리고 온 마음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에 뒤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죠. 저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저도 자비의 옷을 입습니다. 나도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겸손, 온유 하셨죠. 이 겸손과 온유는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떤 의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겸손하심 따라 우리도 겸손해지겠습니다. 우리도 나의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왜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배 공동체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오셨듯이 나도 버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었으니 버리십시오. 우리는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갑시다. 이를 악물고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엄청난 사랑에 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덤으로 주신 거야. 축복이야. 그러니까 저도 주님 위하여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온유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이 표현을 하면은 다들 비웃겠지만, 그죠? 아니면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예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며 취하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온유하겠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주님 닮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 깊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저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이 엄청난 한량없는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제가 겸손해야 될 상황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오래 참아야 될 상황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사역자의 마음이고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섬김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풍성함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명령형만 막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안 하니까 막 뭐 경쟁 관계로 하게 하든 뭐 그냥 뭐 서로 막 눈치 보면서 하게 만들든 외형적으로는 됐지만 아니 속 사람이 복음 안에서 안 바뀌었는데 그렇게 한들 뭐 하겠어요? 그는 자기 옷 입고 자기 옷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잊을까봐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흉내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깊이 교제하면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또 계속 입어야 될 옷들이 나오는데요. 용서와 용납. 용서와 용납.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경험할 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을까 봐 돈으로 표현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100데나리온 거두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된 삶 속에서는 용납과 용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납과 용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납과 용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닮은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거의 우리의 고백은 아유 힘들어요, 못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힘들어요, 못해요. 그는 옛사람의 고백이에요. 옛사람이 더 이상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셨는데 그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질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늘상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경험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 차이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적인 내용적인 정리의 차원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 인간인지를 깨닫는 이 죄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나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구나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용납과 용서를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Forgiven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주 멋있는 단어래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신앙 인격적인 성품은 어디서 단련되고 훈련되느냐? 공동체에서 훈련됩니다. 용납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용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용서가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주님께서는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범위,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참 역설적이기는 한데 우리의 힘듦이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경험할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더 깊이 나아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펼쳐지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용납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더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적당한 거리 두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만 거리 두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깊이 관계도 안 맺고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힘들어지면 뭐 옮기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3년, 5년, 10년 지나간들 내 존재가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은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기회를 다 차버렸는데요. 지연시킬 뿐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 놓쳐버렸어요. 내가 다 한계 정하고 관계 거리 정하고 뭐 다 해버렸는데 뭐 유지되거든요. 뭐 이것도 살아보면은 뭐 그렇게 it's okay.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it's okay의 삶이 아니고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선뜻 발을 내딛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이 어떤 것입니까? 소망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 소망하는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먼저 취하고 입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뜰 때 내 의식이 흘러갈 때에 늘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를 제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용납과 용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잊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제 삶을 나의 영역에 벽을 세워두면서 혹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찾아내고 적절한 점에서 타협하는 나 말고 주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 상황까지, 그 수준까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용납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때로는 이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해. 그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겨. 우리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다고 하는데. 이거 씨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이것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공동체 경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훈련, 공동체 뒤에 나오거든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6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골로새서는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서로를 세우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한글 성경은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put on. 근데 그 사랑을 여기서는 이제 띠, 벨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점검할 때에, 하나님, 저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하나님, 저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근데 이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은혜가 커질 때 넓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나의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죠. 10년 전에 저의 사랑의 영역이나 뭐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 나는 나와 편한 사람들,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 뭐 우리 가족들, 뭐 그런 사람들 사랑해. 근데 어제 새벽 기도 보면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랑 말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배받았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지경까지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걸 어떤 인간이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할 수 있다고 골로새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돌을 닦듯이 그냥 내 마음의 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은 세상 가운데 없죠.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관계까지 누리게 하신 그 평강,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인데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것을 주장하게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풍성한 복음의 인식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나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길 원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깊은 기도가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감사로 보이기 시작해요. 어려운 관계들, 깨진 관계들 보이면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애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오,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그게 그냥 힘들고 아휴 나한테 왜 이런 일들만 계속 나타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니까 그게 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사역으로 보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실 영역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함을 깊이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감사야. 슬플 때도 감사야. 왜? 기쁨을 곧 주실 것이니까. 기쁠 때는 무조건 감사야. 기쁘니까. 그러니까 뭐 다 그냥 감사야. 그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언어 생활 속에 감사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나는 어떨 때 감사하나? 에? 나는 어떨 때 감사하나? 나의 이 감사는 자주 있는 편인가? 좀 가끔, 그냥 가끔 일어나는 그런 감사인가? 주기적이고 정기적인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가?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범사의 감사.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또 보고, 아유, 저 그냥 성경책에나 있는 표현이지. 이거 누가 해? 아니,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의 싸움이에요.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의 싸움이라고 해요. 날마다 눈을 뜰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내 자신이 인식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사람들과 만날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배우자에게,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도 나오죠? 말에나 입에나,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표현이에요. 다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인식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에 복음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망하게 될 때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17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 오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괴공동체가 돼야 되고 누리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금 몇 년째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요. 예, 통독을 하다 보면은 이건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냥 했다 안 했다 이걸 표현하기, 이 단계 다 거치셔야 돼요. 이 풍성이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그냥 나의 삶의 일부야. 내가 그냥 뭐 호흡하듯이 그냥 말씀 보고 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하고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냥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한 그냥 훈련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1년에 꼭 한 권씩 꼭 읽는다고 뭐 우리가 영적 단계가 땅땅땅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 근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때까지 나는 나 혼자 그냥 그 흡수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반추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섬기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섬김을 향해서 우리가 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죠. 그러니까 더 철저히 말씀 봐야죠. 내가 말씀을 예를 들어서 권면을 했는데 이단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많이 안다고 막 이렇게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가 나의 삶의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말씀 보는 눈이, 그리고 말씀 왜 봐야 되는지가 목적과 방향이 섬기는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이제 인도자를 이렇게 하게 할 때 다 똑같이 하게. 뭐 처음에는 막 힘들다고 그러고 못 하겠다고 하지만 하면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준비한 사람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섬길 때 남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목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점에서는 축복이에요, 그죠? 늘 준비해야 돼. 늘 들여다봐야 돼요. 예, 근데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목사만 가르치며 이게 아니에요. 서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연약할 때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예수 공동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함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저는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의 일상적인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할 때, 뭐 한 달에 한 번, 뭐 주일날만이 아니고요. 이런 게 그냥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말씀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또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주 그냥 막 쥐어짜내가지고 특별하게 그냥 이렇게 말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날 때 서로 안에 서로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면서 오늘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옷이 빛나는군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발견될 때 우리는 할렐루야. 내가 이 옷 안 입었을 때는 그냥 교만하고, 그렇죠? 나밖에 모르고 뭐 그냥 이런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은 나타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성경교회가
복음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올해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한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해 기도하고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지금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예. 목사님들과 이 골로새서 가지고 좀 나눔을 하다가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 감사가 정말 넘쳐나는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가장 우주적으로 가장 엄청나게 표현했던 거는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이거든요. 다른 때는 사역을 하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조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감옥에 가니까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묵상,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 이 단어를 하나 쓸 때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이 펜을 놓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감옥까지 가서 이 골로새서 영성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골방이 꼭 필요해요. 주님과 독대하면서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복음이 풍성한 만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이 그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말씀 모임으로 많이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랑 같이 그 1대1 제자 양육하는 그것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담이 되면 또 다른 분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을 함께 고민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의식적인 모습으로 내 삶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가장 가까이에서는 어디입니까? 가정.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는 일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과 연결되고 일치가 돼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부관계는 신랑 되신 주님과 또 신부된 우리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보면 되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상전과 종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 주이신 주님 또 우리 하나님과 또 이제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복음 안에서 결단하고 고백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해라.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누구에게든 어떤 일이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우리를 지지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죠. 연약할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본인도 모르지만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풍성함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주님은 날마다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복음 안에서 내가 준 옷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나의 옷을 입으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긍휼의 옷을 입으라. 사랑의 옷을 입으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용납의 옷을 입으라. 용서의 옷을 입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옷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시고요, 그 옷의 진정한 가치를 늘 깨닫고 누리고 그 옷 입은 자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꿈꾸고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풍성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인식하게 해 주십시오.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를 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긍휼함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거룩함을 받은 자, 사랑과 용납을 받은 자로, 우리 또한 자비가 필요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 용납과 사랑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함께 말씀 안에서 풍성히 권면하고 도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서로 세워가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감사가 넘쳐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올해 풍성한 열매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입은 자답게 입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